안녕하세요, 팩톡이에요.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,000명을 돌파했습니다. 저희가 구독자 1,000명 달성 기념으로 1,000번째 구독자분, 그리고 지금까지 팽톡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희에게 큰 힘이 된 댓글을 달아주신 세 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천 번째인가? 어. 천 번째 구독자를 먼저 발표하겠습니다. 바로 릴리안 썬님입니다. 축하합니다. 그 다음 첫 번째 저희에게 가장 힘이 된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 바로 이똘테님입니다. 저희가 정말 처음에 구독자 50명, 일가 친척을 다 끌어모아도 50명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영상도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댓글을 맞아요.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저희에게 왜 이 영상이 유익했는지 또 다음에 어떤 영상을 또 보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똘테님 없으셨으면 사실 저희 안 했을 수도 있어요.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댓글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에게 힘이 됐던 댓글을 써주신 두 번째 구독자님은 바로 민성고님입니다. 네, 민성고님도 정말 똘테님 못지않게 저희 처음부터 꾸준하게 시청과 그렇죠. 댓글을 해주셨던 분인데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계속 구독 부탁드릴게요. 세 번째 분은 바로 누구 스몰카이트 소희님입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스몰카이트 소희님은 부끄러워서 댓글을 잘 남기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정말 감동적인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맞아요.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가 직장이 각자 있고 이게 직장을 끝나고 남는 시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기가 좀 녹록지 않을 때도 있고 주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런 구독자 1,000명을 달성한 이후로 힘이 되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희에게 참 가슴이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저희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고 댓글을 달기 전에 저희 셋이 항상 카톡으로 회의를 하곤 합니다. 그러니까 정말 네. 다들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. 장문의 댓글을 막 남겨주시거나 뭐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실 때마다 아 우리가 그래도 막 진짜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정말 지금까지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. 하지만 똘테님 아직 수입은 나고 있지 않습니다. 네. 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시청 시간이 4,000시간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는 반 정도밖에 못 와서요. 또 다시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. 네, 2021년에는 달성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이제 저희가 불러드린 구독자분들은 댓글창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 네,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까지는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요.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차를 쓰려고 합니다. 이번에 좀 길게 2주 연차를 좀 쓰려고 하는데요. 네, 그래서 12월 이제 끝주 2주간 쉬고 1월부터는 새마음 새 시리즈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여러분 모두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2020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네,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새 마음 새 뜻으로 2021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팽톡이었습니다. 오케이.